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우리 전승기 연구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우리 삼성 선물에 계신 전승기 연구원님. 요즘 우리 팬분들이 굉장히 우리 연구원님을 많이 찾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 잘 모르겠어요. 저 사실 제가 나온 방송하고 네. 절대 보지 않거든요. 절대요? 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렇게 아주 여리여리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네. 강한 얘기를 이렇게 금이요? 좀 너무 오르지 않았나요? 그럼 빠져. 금까요?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또 빠져. 뭐예요, 도대체? 오늘은 금의 상승입니까? 금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예, 일단 뭐. 시작해보죠. 예. 시장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제가 매일 아침에 네. 환율 전망 리포트를 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금요일 역시 리포트를 쓰고 회사가 강남역인데 강남역에서 여의도로 넘어와요.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미국장이 처음 빠지기 시작한 날이었거든요. 네. 머리가 멍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서 시황을 쓰고 아, 뭐 어떡하지 하면서 막 방송을 했는데 아, 너무 마음에 저도 안 든 거예요. 네. 회사 가서 일을 하고 그냥 되게 찜찜한 채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방송에서 표현하기로 그렇게 웅얼웅얼 하다 올 수가 있네요. 나, 참고로 남편분이 펀드 매니저예요. 아이고, 아, 너무 막 저도 안 그래도 속상한데 주말 내내 네. 어떻게 하면 저의 지금 상황에 대한 생각을 네.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연구하셨구나. 해봤고요. 네. 그저 저 부군께 제가 전화를 해서 한번 제 출연을 요청드려야겠네. 아, 얼마나 잘 하시길래.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네. 어느 결론은 뭐 남편한테 네. 한 얘기는 아닌데 우리 네. 시간을 좀 갖자. 네. 결론입니다. 남편과요? 아니요. 일단 우리 모두. 시간을 갖자. 네. 뭐, 시간을 좀 있어요? 갖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시간을 갖자. 무슨 흐름입니까? 이 이야기. 예. 일단 뭐 네. 어제 시장 동향 좀 살펴보면요. 어제 예. 뭐 다우지수 나스닥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네. 어제 뭐 주가 빠진 이유는 주간 고용 지표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예. 생각보다 빨리 안 줄고 있다.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했고요. 예. 주간으로 보자면은 뭐 나스닥은 지난 금요일 대비 3.5% 정도 빠졌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국면이에요. 예. 달러 오르고 금 오르고 주가 빠지고 또 유가는 지금 보면은 그 오펙 플러스가 감산량을 줄이기로 했거든요. 8월부터 예. 그런 수급적인 요인, 뭐 수요 줄 거다 뭐 이런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예.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유가가 엄청 빠졌네요. 주간으로 에이. 7%나 빠졌네요. 에이, 아마 지난번에 저 마이너스 유가 나오고 막 그 이후로는 주간 단위로 에이. 하락폭으로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섹터별로 보자면 이제 에너지가 유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뭐 예. 오늘도 그렇고 주간 기준으로도 가장 크고요. 뭐 IT, 통신 서비스 당연히 일간 주간 기준으로 모두 낙폭이 큰 상황입니다. 네. 주식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어제는 테슬라가 올랐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지 예. 테슬라가 올랐고 네. 일단 뭐 애플 뭐 대부분의 그 뭐 기술주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포함해서 다 같이 다 빠졌더군요. 에이. 어제는 뭐 저 빠지는 폭도 지수 빠지는 폭도 나스닥 뭐 다우 S&P가 거의 비슷하게 빠졌고 골고루 어제는 네, 골고루.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시장이 이제 주목했던 두 가지 이슈가 기술주가 얼마나 빠질지 미국 기술주가 뭐 외환 시장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이제 약간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ECB가 어제 회의가 했는데 예. 어떤 반응을 할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막 유로존 ECB 관계자들이 유로 강세 부담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반응을 할지 이제 주목이 됐었는데 예. 나스닥은 한 10% 정도 고점 대비 예. 빠진 정도에서 일단은 마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어제 나온 대응을 보니까 거의 아무 대응이 없었어요. 글쎄요. 네, 아무 네, 대응이 금리 동결에다가 뭐 정책 동결하고 오히려 성장 전망은 올해 성장 전망은 올렸고 예. 내년도 물가 전망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12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유로존의 물가와 실업률을 보시면요. 예. 일단 8월에 마이너스
그 물가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워낙 고용시장에 탄력적이다 보니까 네.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 안 자르고 이렇게 버티는 국면이다 보니까 실업률이 낮았다가 이제 못 버티는 기업들이 예, 기업이 도산한다거나 예. 이제 뭐 사람을 자르거나 이제 이런 국면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실업률이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실 BOJ도 ECB도 결국은 그 평균 물가 목표제 그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는 별 대응이 네. 없었고요. 실업률이 아주 급반등하는 나라들이 나는 게 스페인, 네. 이탈리아, 포르투갈이네요. 역시 네. 경제 펀더멘탈이 좀 안 좋은 네. 순서대로 팍 오르는군요. 맞습니다. 근데 실업률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건 팬데믹 전에 떨어진 거죠? 팬데믹 전에, 떨어졌다가 갑자기 그러면 저 취업이 잘 되다가 확 올라 취업은 확, 사실 완전 고용은 네.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 나타나는 물론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나라별로 차이는 있긴 하지만 고용 굉장히 잘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네. 어쨌든 유럽은 여건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런 걸 네. 보실 예. 수가 있고요. 간단히 이제 주간 네 가지 계속 시장에서 관심 있는 네 가지 뉴스들 보면은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신규 확진자가 유럽이 더 많아졌어요. 미국보다 그 부분 백신에 관련해서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3상 실험에서 영국 여자가 이제 부작용이 나오긴 했었는데 예. 어쨌든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10월에 뭔가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럭저럭 이제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영국은 힘든데 독일은 좀 좋아진 거네요, 그죠? 예, 근데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같은 경우는 아직 계속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안 좁혀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휴가 갔다가 8일부터 미국 의회가 다시 재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공화당이 1조에서 어제 내놓은 거는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스키니 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니까 줄여요? 아무래도 약간 이념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나가게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돈을 주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자리로 시장 경제를 더 표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는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게 선거 전략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어쨌든 공화당의 이념인 것 같아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예. 있는 것 같고. 계속 돈 퍼주면 사람들 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미중 긴장은 뭐 SMIC 남중국해서 거의 뭐 기술과 군산 최전선에서 긴장감이 돌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나왔던 것 중에 중국 8월 수출이 9.5% 전년 대비 늘었어요. 그것도 미스테리더군요. 중국은 지금 코로나 특수예요.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그 못 만드는 애들 대신에 물건 만들고 의료기기 팔고 하면서 수출은 더 잘 되고 달러는 안 나가요. 해외여행 많이 가가지고 달러 막 빠져나갔었는데 그렇죠. 네. 해외여행 안 가니까. 네. 달러는 고여있고 엄청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오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그 유포리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행복감과 만족감에 도취돼 있다. 유포리아. 얘기를 많이 회자가 되고 제가 그 파월 의장 잭슨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한날 방송을 했거든요. 제 지인분이 방송을 보시더니 방송을 잘 봤다고 하시면서 예금을 빼서 당장 다 애플을 사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애플? 예. 왜요? 제가 저걸 막 투자를 막 하라고 했다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당장 뭐든 사야겠다. 그래서 애플을 위해서 오르니까 사면 좋겠네. 그래서 내가 뭐 방송에서 말을 잘못한 건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걱정도 되고. 물론 긴 흐름에서 이제 그 마이너스 7.7 금리 그다음에 이 리플레이션 상황이 어쨌든 우리를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건 맞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 시간을 가지자는 그 말이 이게 좀 묘하다. 맥락을 좀. 나는 거의 안 들어본 말이긴 한데. 우리 시간을 좀 가져요. 일반적으로 남녀 사이에서 그 얘기를 만약에 듣는 순간 예상밖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심정은 굉장히 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신구 선생님 말고는 많지 않은데. 신구? 왜 4주간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그런 거.
우리 시간을 좀 가져요. 네. 첫 번째는 모멘텀이고요. 둔화되는 예. 모멘텀. 예.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올해 대선지 때문입니다. 예. 첫 번째 모멘텀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야기하기를 돌멩이만 사도 오르는 시장이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돈을 번 게 아니라 어허. 그냥 시장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예. 생각이 되고요. 일단 두 가지 차트 제가 가져왔는데 예.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랑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상회했는지를 보여준 지표이고요. 두 번째 차트는 이제 기대 물가입니다. 비슷하네요. 예, 일단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떨어질 것 같으신 건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아주 현기증 나네요. 더 예.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예? 저 차트로만 놓고 뭐 예. 제가 차트스는 아닙니다만은 저 상태에서 돌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겠다. 예, 물론 뭐 더 길게 보면 이렇게 찍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지만 예.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물 정성장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예. 생각보다 좋네 하면서 기대가 이만큼 올라왔어요. 예. 근데 앞으로 나올 지표들은 예.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예. 높아요. 여러모로 높고 기대 물가 같은 경우도 올라간 이유가 뭐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 경제 봉쇄 끝나고 지표 좋아진 거, 네.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이제 정책 쓴 거. 사실 네. 대부분의 정책이, 그러니까 특히 중앙은행발 정책은 뭐 앞으로 수정은 있겠지만은 다 예.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이 빠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더 달려보자라고는 저 같은 사람은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두 번째로 대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코로나가 이 지구에 찾아온 해결사, 예. 모든 과도했던 것들을 되돌린 해결사, 과도했던 공기 오염, 과도했던 이동, 과도했던 세계화, 네. 과도했던 효율화를 되돌리는 해결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저는 경제적 함의는 분배라고 생각을 해요. 분배. 예. 아. 제가 이제 그 미국의 소득 분배 차트 보여주시면 네. 왜 쏠림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예. 해결을 좀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의 뭐 선호와는 상관없이 예. 뭔가 해결해 주러 온 해결사라고 생각을 하면 네. 미국의 부의 불균형이 지금 거의 대공황,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대공황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공황급으로 일단은 부의 불균형이 나타났고 이 코로나가 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중앙은행마저 통화정책을 하는데 분배를 얘기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는 결국은 더 소득격차를 키우는 거거든요. 예. 버블을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 얘기는 버블이 설령 만들지언정 그 온기가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까지 갈 때까지 나는 노력하겠다. 이런 스탠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의 뭐 트럼프, 바이든 선호와 상관없이 저는 세상의 순리대로 간다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세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예. 표현하자면 예, 그러니까 순리대로 간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럼 이제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불확실성, 두 번째로는 바이든 후보의 정책,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도주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네. 것입니다. 네. 불확실성 관련해서는 당연히 선거까지 우리가 조금 누가 될지 고민하게 될 거고 예. 특히 이번 선거는 우편 투표하면서 오히려 결과가 한 달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선거 당일 이후에 예. 저 결론이 안 나오고 그 승복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예. 거죠. 계속 머리 아픈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게 미국 선거는 11월 3일에 시행이 됐는데 선거 결과 누가 이겼는지 결과를 한 달 있다가 보자고 하면 그 기간은 진짜 예, 좀 혼돈 그 자체일 수 있겠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트럼프는 내가 이겼다고 다 각자 승리 선언하는 거지. 예, 그럴까 뭐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다면 예. 그럴 가능성이 격차가 뭐 많이 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세 가지거든요. 네. 일단은 그 분배, 증세, 복지, 금융 규제. 우리 시장이 다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증세, 법인세 인상,
물론 당장은 못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경기가 좀 이제 좋아지고 네. 나서 할 수 있겠지만은 복지, 금융 규제라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시장이 물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리플레이션 상황이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뭔가 사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정부가 도와줘서 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온기가 갈 수 있게 조금만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가 그냥 분배를 해줄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연준의 그 제로금리 정책이 예. 시간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시장은 버블을 덜 만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모르겠고 계속 온기를 퍼뜨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해 이러면서 버블이 더 커질 수는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시장이 망가지는 약세장의 시작이라고는 절대 안 보는데 어쨌든 그 연말에 시장이 주춤할 수 있는 재료일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주도주의 손바뀜 관련 아 그리고 또 이제 주도주의 손바뀜 관련해서는 네. 그 바이든 후보는 친환경 뭐 신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 어쨌든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네. 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 바뀐다고 탄압이 바뀌냐. 네, 결국은 군중 심리거든요. 아이비들이 막 리포트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예. 좋다. 뭐 친환경, 그린, 좋다. 그렇게 쓰면 또 시장이 그렇게 흘러갈 그렇겠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주말에 이제 고민을 하면서 서점에 가서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샀어요. 네. 사실은 그 김프로님하고 예전에 그 다른 방송을 할 때 예. 한병화 연구원님이 나오셔서 예. 풍력 발전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저는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때 바람개비를 돌려서 한 1년 전에 예, 네, 바람개비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바람개비를 돌려서 저는 이제 와닿지 않고 네. 또 이도를 낮추겠다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이도가 낮아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환경 정책이 아니라 그냥 경제 정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에너지, 뭐 중국하고 유로존은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보급이 됐고 네. 그리고 또 성장 지금 성장 동력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미국 빼고는 예. 거기 문구 중에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사실 그 친환경이라는 게 기존 산업을 망가뜨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건데 그러면 독일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 잘 최고잖아요. 나가잖아요. 네. 어떻게 어쩌겠다는 건데 네. 하는 얘기가 기존 시설을 폐기하는데도 굉장히 고숙련 노동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다 투자를 할 수 있고 고용을 늘릴 수 있고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성장 정책이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볼만 하겠구나.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기술주를 절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뭐 자율주행차나 여러 가지 해야 될 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비싸요. 네, 애플이 시가총액이 포드 시작됐어. 포드의 78배고 뭐 러셀 2000을 넘어서고 예. 제가 또 7월 말에 네. 뭐 MBC 칼럼을 보니까 지금 애플이 그 에픽 게임즈 그런 예. 이제 게임 작은 게임 회사랑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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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앱스토어 올리려면 수수료 내라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칼럼에서 얘기하기를 더 이상 IBM하고 싸우던 그 혁신적 맥 IBM에 싸워서 예. 네. IBM에 싸워서 맥을 만들던 그런 더 이상 혁신적인 아. 기업이 아니라 어허. 그냥 꼰대가 됐다. 꼰대. 예. 절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하셨잖아요. 아, 폄하. 저 칼럼의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네. 어쨌든 아, 매주 한 번씩 그냥 뼈를 때리시는데 절대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앞으로도 아, 절대 뭐 너무나 많지만 폄하할 생각은 없고 꼰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제 고민은 우리가 뭐 네. 이게 나쁘고 뭐 계속 안 오른다는 게 아니라 다른 네. 더 좋은 것들이 네.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해외 투자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국내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예, 예 맞습니다. 너무나 지금 열풍이 불고 있고 예. 그래서 조금 더 국내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보다는 책임감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예 네, 한국 국내 돈을 주식은 갖고 사실 예. 어쨌든 기업들이 좋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예. 그런 자본이 생기고 네. 근데 물론 뭐 해외 주식 투자해서 해외 기업이 잘 돼서 낙수 효과가 올 수 있긴 하지만 예. 사실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금 4천억 달러 좀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펀드 제외하고 예. 그냥 해외 직구한 해외 주식 자산들을 보니까 300억 달러 정도. 어우, 그럼 거의 10분의 1에 육박하네요. 절대 적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국부 외환 보유액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잘못 운영하면 정부 엄청 욕먹거든요. 잘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네.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어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봤더니 예, 테슬라, 애플, 네. 아마존 역시나 테슬라입니다. 네. 일단은 고민을 좀 많이 다들 하시는 게 일단은 또 방송을 통해서도 그 좀 조심스럽게 뭐 또 오를 수도 있죠.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시점에 사라. 뭐 그거는 좀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아닌가.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죠. 제 말이 틀릴 수도 당연히 있고. 네.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에서도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으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우리나라 에? KIC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에? 국부 펀드라는 얘기네. 그러네요. 꼭 드셔야 됩니다. 드셔야 돼. 버셔야 되고요. 꼭 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전승기 연구원께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비싸다는 말씀을 계속 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비싸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을 좀 가져요. 네, 시간을 좀 갖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승지 위원과의 시간은 일주일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